메일로 보내주신 모델링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볼게요. 종이로 접은 이런 형태의 모델링을 어떻게 접근하면 좋은지 질문해 주셨는데, 저도 고민을 좀 해봤는데, 앞에서 올려드렸던 곡면 모델링 방법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플랜을 가지고 일단 접근을 할 건데, 플랜을 둥글게 만들어야 이 위쪽으로 이렇게 둥근 형태가 만들어지니까, 둥글게 만들고, 모서리 쪽을 면이 분할되면서 이렇게 라운드가 생기게 하려면 그 엣지가 이렇게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 형태를 플랜으로 기본 형태를 잡은 다음에 오픈 서브티를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랜을 하나 만들고 플랜은 정사각으로 만들어야겠죠? 200 사이즈로 만든 다음에 세그먼트는 가운데도 필요하고 요 가운데 점이 하나 있어야 이렇게 움푹 들어간 형태를 만들 수 있으니까 여기가 한번 나눠지고, 여기도 한번 나눠지고, 가운데도 한번 나눠줘야 되니까, 다섯 개씩이 되도록 할게요. 이 상태를 가지고 이 모양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모디파이 패널에서 FFD 3x3을 적용합니다. 컨트롤 포인트를 선택한 다음에, 가운데에 있는 포인트를 위쪽으로 이렇게 올려주면, 둥근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이 상태를 에디터블 폴리로 컨버팅 합니다. 이런 형태죠. 가운데에 있는 폴리곤, 이 폴리곤을 선택한 다음에 스케일로 줄여줍니다. 탑에서 보고 하면 훨씬 더 편하겠죠? 그 다음에 이쪽 엣지, 이 엣지는 이 폭이 되겠죠? 엣지들이 각각 선택된 상태에서 현재는 각각의 엣지의 중앙이 축으로 되어 있어요. 만약에 가운데에 축이 나온다면 축 아이콘에서 각각의 선택되어 있는 엣지들, 그 가운데를 축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아이콘을 바꾼 다음에 스케일을 줄여줍니다. 그럼 이렇게 스케일이 줄게 되고 여기가 이렇게 둥근 형태가 살짝 보이죠? 이 모양이죠. 그 다음에 얘가 좀더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는 형태로 만들어야 이렇게 원형이 만들어질 것 같아서 이번에는 선택되어 있는 엣지의 가운데를 축으로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스케일을 줄이면 이렇게 모이면서 이렇게 가는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기본 형태는 된것 같아요.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바깥쪽, 이쪽도 폭이 좀 넓잖아요. 지금보다는. 그래서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같은 위치에 있는 엣지를 선택하고 스케일을 늘려줄 건데 각각의 엣지의 중앙을 축으로 만든 다음에 스케일을 살짝 늘려줍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포인트, 얘들을 선택하고 이 가운데가 볼록하게 들어가야 되니까 살짝 아래로 치우쳐 있잖아요. 센터로 살짝 이동시켜주고 측면에서는 아래로 내려줍니다. 나중에 또 조정할 수도 있으니까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폴리곤 아이콘을 클릭하면 해당하는 폴리곤이 선택돼요. 그 다음에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로 엣지 레벨 아이콘을 클릭하면 테두리가 선택되죠. 알트 키를 누른 상태로 여기 둥글게 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엣지는 선택을 해제합니다. 그리고 이 엣지, 선택되어 있는 엣지에는 크리스를 1로 만들어줍니다. 여기가 이렇게 모서리처럼 만들어지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했던 강의들을 참고하시면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바깥쪽에 있는 점을 선택합니다. 모두 선택할 건데 이때 모델링 툴에 있는 시밀러라는 명령을 사용하시면 빠르게 선택할 수 있고 단축키를 지정하시면 더 빨리 작업이 되겠죠? 이렇게 아래로 내리고, 그 다음에 이쪽 두 개, 시밀러를 실행한 다음에 다시 살짝 내려줍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 바깥쪽에 있는 모서리에 있는 점은 만약에 크리스가 없으면 이렇게 모서리가 딱 살아있는 상태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모서리에 있는 점은 시밀러를 실행한 다음에 모서리에 있는 점만 선택되게끔 하고 크리스를 1로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되면 이쪽 엣지, 그리고 끝에 있는 점만 크리스가 1인 상태죠. 오픈 서브티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분할 횟수를 이렇게 5까지 올려주면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디테일한 조정을 하고 싶으면 엣지에서 좀더 조정을 해줘야겠죠? 엣지를 조정한다든지, 그래서 모양을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아이소 라인을 숨기면 디테일한 폴리곤이 보이겠죠? F4번 키를 누르면 비슷한 형태로 모델링이 되지 않을까 싶고, 이 측면에 있는 엣지를 좀더 넓히면 여기가 이렇게 더 모아지면서 비슷한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엣지 선택한 다음에 시밀러하고 각각의 엣지를 축으로 삼고 스케일을 살짝 키워서 비슷한 형태를 만들어주는 거죠.
가장 좋은 거는 기본 형태의 면이 많이 없는 상태로 비슷한 형태를 만든 다음에 접근하는 게 조정할 수 있는 게 많이 없고 또 원하는 형태를 빨리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접근하시는 게 형태를 만들 때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접근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델링 방식은 굉장히 많으니까 다양한 방식이 있겠죠? 그 다양한 방식 중에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고, 저도 사진을 보고 생각한 거니까 새로운 방법을 생각하다 보면 어떤 형태를 봤을 때 아, 이렇게 접근하면 그런 형태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없이 모델링 하시고 질문하셨던 분에게 답변이 됐으면 좋겠네요. 질문이 있으시면 사소한 질문이라도 댓글이나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답변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답변으로 만나요.